경기도가 지난 20일부터 포천과 여주,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해당 시군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 종사이력 등 자격을 갖춘 농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주에서 30년 가까이 만 평 규모의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온 농민 정낙훈 씨. 지난해 10월 여주시 농민수당으로 지역화폐 60만 원을 받아 농기구를 구매한 뒤 올해엔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한 대가로 다 받는 수당이니까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주시는 기본소득 가지고 그 충전식 분무기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돈을 보태서 충전식 분무기를 하나 살 예정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달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으로 올해엔 포천과 여주,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농민 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오는 9월까지 신청 절차를 완료해 10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 사업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의 3년 연속이나 총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해오며 해당 시군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은 신청할 수 있고 농작물 재배업과 축산업, 임업 분야도 포함됩니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농가당 지급하고 있는 직불제 또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개별 농민에게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농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